클래스 101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유튜브 부동산 이인자 채널의 안진수 수석 멘토입니다. 경매 강의를 수강하는 목적은 지식을 습득하여 최종적으로 자본금을 축적하며 자산을 모으는 겁니다. 낙찰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경매장 분위기는 너무 이상합니다. 시세보다 비싼 낙찰가가 너무 많이 보입니다. 우선 면제 요건 중요하니까 별표 하나 칠까요? 주택의 점유, 전입신고,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입찰 전날에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법원 사이트를 통해서 열람을 해서 등기가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임장을 가서 이 22건의 물건이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물건들을 매도자를 찾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경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입찰은 열심히 하는데 낙찰이 되지 않는다. 낙찰 경험 한 번이라도 하면 뭔가 바뀔 것 같다. 결국은 경매장 분위기에 휩쓸리고 낙찰에 눈이 멀어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습니다. 그렇게 낙찰자 호명돼서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영수증을 받아오기도 하고 활동하는 카페에 낙찰받았다며 자랑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단순히 낙찰을 받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시세보다 고가에 입찰하면 낙찰을 받으니까요. 일단 대고 보자는 낙찰, 물건에 대한 미래 계획이 확고하지 않은 낙찰, 누구에게 팔 것인가 전혀 정해지지 않은 낙찰, 단순히 낙찰 보장이라는 말을 걸어놓은 경매학원이나 컨설팅 업체가 해준 말 그대로 그냥 낙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은 물론 기쁘겠죠. 내가 낙찰을 받았으니까. 다만 그 물건을 처리할 때,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할지요. 심한 경우에는 앞으로의 인생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 말에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 그렇거든요. 이 강의에서는 최소한 그 부동산 물건을 똑바로 보는 눈을 기르고 폐차라더라도 올바른 가격에 입찰하고 확실한 계획과 출구 전략으로 경매의 기초 개념부터 실전 임장, 낙찰 이후 매수 매도의 타이밍, 경매 물건을 조사하고 찾아보는 것까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 기준을 둔 접근 방법만을 담았습니다. 폐차를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폐차라더라도 내가 그 물건에 대해 손품 팔고 임장하고 공부했던 그 경험들은 절대로 어디 가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나의 경험과 실력으로 쌓이고 결국은 그것들은 돈으로 돌아오게 될 뿐입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핵심만 제대로 알고 써먹을 수 있도록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클래스메이트 여러분, 부동산이 돈이 많다고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시작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액으로 저와 차근차근 한 단계씩 같이 가보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한 첫걸음, 저와 함께 시작하시죠.